나쁜 사랑의 대표 캐릭터 이강. 조카님의 동무들.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. 진양대군 주상우. 저를 사랑해 주신, 좋아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당황스럽겠죠? 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. 남자다움. 네. 저는 저도 약간 좀 그런데 실제로 강도 약간 직진입니다. 네.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남자다움이 좀 가장 많이 닮은 것 같고, 그리고 차이점이라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악행을 저지르거나 네.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. 물론 강이 꼭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눈에 보이게 좀 이 넘치는 야망에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. 부처님 전을 일이 어지럽혔는데. 제2의 이방원을 꿈꾸는 도전자이자 야망이 가득한 진양대군. 내 요사체라도 한 채도 지어드리지. 후사가 없는 지금 불타는 숭벽을 드러내며 세상엔 무서울 게 없는 겁없는 남자. 망극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명을 받아내야지. 은성대군도 없는 마당에 대감께서 고명만 받아내시면 보이는 대감의 것입니다. 입궁을 해야겠습니다. 주상욱 씨는 좀 강함과 부드러움. 수양대군이라는 캐릭터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만 연기를 했다면 주상욱 씨가 맡고 있는 이강, 진양대군의 캐릭터는 좀 더 이제 강하거나 혹은 또 젠틀하거나 점잖거나 이런 양면성을 좀 더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랜만에 사극에서 거친 카리스마로 역대급 변신을 예고한 주상욱. 이번 드라마를 위해 준비를 따로 한 게 있었다는데. 이거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승마를 좀 열심히 해서 말을 좀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타고 싶어서,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말을 굉장히 열심히 탔던 것 같고. 방심하면 안 돼요. 빨라집니다 형님. 빨라져요. 빨라져요. 말 빨라지죠. 천천히 드라이빙 주먹 모으시고.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. TV조선.